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자재업계 매출 발생은 일러야 3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올해 실적이 문제인데 건자재 업체마다 실적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건설 방안이 발표됐지만 건자재 업계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면 공사 초기에 철강, 시멘트를 납품하고 중반에 창호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합니다.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와 부천시 등 28곳에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착공을 2020년 이후에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자재 업체들의 신규 매출은 일러야 3년 뒤부터 발생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당장 올해입니다. 그동안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주 물량 감소로 주요 건자재 업체들은 올해 1분기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KCC와 LG하우시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각각 7,817억 원, 7,5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8억 원, 109억 원으로 각각 두 자릿수 이상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건자재 업계는 올해 실적 방어를 위해 사업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KCC는 올해 중순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인수를 마무리하고 소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LG하우시스와 현대LNC는 각각 소비자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LNC는 전체 매출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해외 사업 비중을 향후 5년 내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건자재 업계가 사업 전략의 변화를 통해 올해 실적 개선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